애들이 귀엽네요.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린이를 보고 있고 이번 정류장은 맛이요 했었더랬죠. 지금은 맛있지만 이번 정류장은 아고 반대 계피 마시면 그건 사탕이 아니었죠. 망한 거였죠. 전민우 씨 초딩 목소리 귀엽습니다. 걷다가 걸음이 멈춰집니다. 아하하, 멈췄어요 민우 씨. 어디가 이번 정류장은 컴퓨터 어린이구나. 정리까지 해준다니까 좋아하는 거 귀엽다. 조딩한테 정리까지 물론 처음에 지나면 도망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어린이 날이구나. 아 어린이는 참 어릴 땐 진짜 대단한 날이었는데 이번 정류장은 내일이 어린이날이네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계속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뭐 할 건지 내가 못 찾는 걸 보니까 내일 뭐 할 계획들 있으신지 보내주세요. 자, 오늘도 이북 끝에 전하는 말씀 함께 합니다. 김준식 씨, 장모님께 전해주세요. 이번 정류장은 긴팔 혹은 반팔을 이제 꺼내 입을 수 있는 때잖아요. 와,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자, 아무튼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와 함께 선물도 드립니다. 준식 씨, 윤희 씨한테 또 선물 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성주 씨 신청곡 소유와 반짝거리 이번 정류장은 이번 정류장은 탈승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이번 정류장은 탈승입니다.
2번 정류소. 하여승님. 2번 정류소. 하여승님. 2번 정류소. 설치 공사비도 저렴하기 때문이죠. 네 번 태워 잡고 거꾸로 태워 잡고 가스비 잡는 보일러 귀뚜라미. I'm designer 카림 라시드입니다. 오늘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리더 반도마사와 함께 카림의 미녀 팀포를 쓰고 있다. 기대할 만하네요. 홍산 신도시 만두브라비파 우리 김대문동 공업기